네, 동작이 안 된다는 제습기를 보내주셨네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아마 시즌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제습기 보내실 때에는 네, 부르기 나름인데 디스플레이 키패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PCB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저 PCB 기판이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는 납땜이 되어 있어서 떼지를 않습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케이블 자체가 네, 빠지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와 같은 네, 키패드 디스플레이 보드하고 이쪽에 있는 기판, 이 케이스 덮개인데요. 덮개는 빼놓고 오셔도 됩니다. 다른 꽂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잠시만요. 양손을 써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케이스 덮개인데요. 네, 덮개를 보내주셔도 되고 안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빼놓으시면 더 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제습기마다 기판이 한 장으로 쭉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반절 쪼개서 하나는 전원부, 하나는 메인보드 이렇게 구분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판,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드 같이 보내주시게 되면 수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요. 냉매나 컴프 불량인 경우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냉매나, 왜냐하면 냉매 자체가 보충이 안 돼요. 이 가스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는 그 가스를 보충하는 자리, 밸브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냉매 불량인지 컴프 불량인지 네, 전화상으로도 서로가 상담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고장 증상 네, 말씀해 주시고, 네, 보내실 때는 네, 택배 송장에 보시면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네, 연락처 같이 메모님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수리는 네, 제가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콘센트에 전기를 꽂아서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셀프 테스트 이후에 전원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부팅되고 있죠. 네, 릴레이 딸꾹가 붙고 풍량 버튼 눌러서 네, 릴레이 딸꾹딸꾹 잘 붙고 있습니다. 네, 잘 됐거든요. 가전제품 열과 네, 습기에서 고장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요. 관리 잘 하시면 또 편안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